그래서 일꽃들? She likes her mom. 이 뜻은? 그녀는 좋아하자 그녀의 그러면 her mom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다시 like. Who does she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어디에 does가 들어있어요? like 안에 does가 들어있단 말은 like가 하다시란 말이고 like가 하다시일 때 like의 뜻은 좋아하다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일꽃들 She's like her mom. she's like her mom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아. 오케이, 그럼 her mom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He's like she. Who is she like? Who is she like? 그의 뜻은? 그녀는 누구 같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인 동사이죠. 동사이고 그렇다면 like는 동사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like 하는 일은 무슨 시 또는 무슨 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like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다? Like her mom이 어떤 시 동물이겠지. 그렇지? Like her mom이 어떤 시 동물이면 그럼 like가 하는 일. 앞잼이 시죠. 예, 전치사요. 예. 넌 치사해. 꼬나박이. 그래서 위스콘신 주에서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뽀뽀 못한다. Wisconsin people didn't keep 돈. 헐, 이걸 까먹네. 키스 할수 있으면 뭐라 그래? 두 키스 할수 없다. 돈 그래요? 풀 돈. 풀 didn't 그러면 나는 키스. 수영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영어로 어떻게 아, 표현해? 어? 아니 내가 물었는 거 대답을 하라니까.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는 수영할 수 없다는. 그러면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didn't 와, 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다시 질문해야 되겠네.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t swim. 난 수영할 수 없어. I can't swim. 사람들이 키스할 수 있다는 그러면. People can't kiss. 뭐라고요? People can kiss.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으면 People can't kiss. In a train. 그래서 inside a tra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했어? 언니 위스콘신 주에서. Okay.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Wisconsin? Okay. In. 누가 다 지금 묻고 답하기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양시 부정사. 됐습니까?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나 무슨 시가 와야 된다 했어요.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원래 모습인 비동사. 아닌데, 원래 모습인 뭐였죠? 원래 모습인 하다시들 또는 비동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 네. 비. 아이구야. 아니야. 나는 니니 간다. 니는 간다. 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냥 행복하다. 그냥 행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나는 I 가야. I go. 넌? he goe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갈수 없다. I can go. I can happy 하면 왜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왜안 됩니까? 뭐뭐 다로 끝나야 돼요. 캔이 무슨 씨인데? 양념씨 조동사인데 양념씨를 쓸때몇 가지 규칙들이 있다.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나 무슨 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 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하다시가 원래 모습이란 얘기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을 때의 모습이다. am, is, are가 양념씨 뒤에 오고 싶을 때는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된다. 또는 동사의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해피의 뜻은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니까 뭐 무슨 뜻으로 만들어서 조동사 뒤에 넣어야 돼?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동사 쓰는데 규칙 두 가지 뒤에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고 그것이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넌 양파 같은 냄새 나. You smell like onions. 그럼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무엇 같은 냄새가 내가 나니? 오케이, 나는 나한테 무슨 냄새 나? 내꾸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What do I smell like?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둘다 똑같은 거고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예, 여기에 두가 어디선가 튀어나왔을 텐데 이 두는 어디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예요? 스멜? 스멜이 무슨 씨란 얘기고 왜 스멜이 하다시죠? 무슨 뜻으로 써서 지금 사용됐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가 학교에 가서는 안 돼! 라는 표현 영어라면 You shouldn'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해도 되고 또는 You? 또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go to school 또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난 학교 가면 안 돼.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래서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누가다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셋 중에 뭔데요? 양념씨 shouldn't 해서 금지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언제 오려고 이래요? 네? 원씨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캘리포니아 주에서 너는 욕조 속에 있다. In California. You? In California. You in the You. ghetto. Do 캘리포니아. 이거 까먹는 거. 난 있다. 너는 욕조 안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에서 너는 욕조 안에 들어가 있어.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있다. You in the bathtub. You in the bathtub. You in the bathtub.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왔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아니, 선생님 하는 거 보는 건 아닌 것 누가, 네가, 다, 있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욕조 안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You are in the bathtub.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뭔지 모릅니까? 알아요? 네? 아니요. 뭔데요?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제 그냥 비동사라고 답해주면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이동사요.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I'm in my room. 난내방 안에 있어. 그렇죠? 비동사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다음 표현.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in you shouldn't eat orange. 뭔가 앞에 오렌지. 빠졌는데? 오렌지 주겠지. 그렇네요.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이게 두 번째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떠듬떠듬떠듬 뭐 장님 뭐 뭐야 길못 봐가지고 저뭐 기어가듯이 가고 있습니까? 장님이 귀여우다. 앞이 잘안 보이는 사람이 어? 길 가듯이 떠듬떠듬떠듬 가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욕조 속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 거고? 왜 나는 오렌지를 먹었으면 안 내가 왜 오렌지 먹으면 안 됩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그래서 묻는 말과 묻지 않는 말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그럼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게 뭔데요? 안녕하세요. 영희 씨 슈던트를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플로리다 주에서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n Florida, you wearing you are wearing the swimming suit. 오케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좀 깔끔하게 좀 합시다. Okay, 그러면 다음 문장하고 예? 아니요? New wearing이라고 했나요, 혹시? 6월이랬는데요. You are라고 했죠. 설마.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예, 그러면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내가 노래를 해서는 안 되니 사람들 앞에서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people?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이라고 people?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아이고 드디어 끝이 왔네요. 드디어는요. 네? 드디어는요. 드디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대요. 맞죠?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안